찍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영입니다. 게리피티 셀프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매번 게리피티 스튜디오에서만 인사를 드리다가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방송도 어색한데 라이브여서 지금 더 긴장되고 떨리고 네, 당황해서 이렇게 말도 좀 주저리주저리 하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댓글도 막 좀 달리는 것 같아요. 방송 기대 많이 된다고 네, 반가워 해주시니까 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테마가 보습에 관한 뷰티 컨설팅인데요. 보습 때문에 요즘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밖에서는 찬바람에 또 실내에 들어가면 히터 열기가 또 뜨겁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습만 잘해도 뭐 피부 탄력이라든지 트러블 그리고 안티에이징 이런 관리가 다 한 번에 해결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민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네, 보습이 뭔가요? 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보습하면 수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분은 정말 그대로 물을 보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수분 크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분에 더 치중이 돼 있는 거여서 겨울철에는 유분이랑 영양까지 같이 채워줄 수 있는 보습 크림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습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기자님은 평소 보습 케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나 코 쪽에는 유분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조금 더 라이트한 크림을 그쪽에 바르기도 하고요. 촉촉한 느낌이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런 크림을 볼이나 그 턱 쪽에는 많이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어버터 크림을 쓰고 있는데 수분하고 영양을 한 번에 잡아주니까 사실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고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겨울이 되니까 각질이 너무 올라와요. 좋은 보습크림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질문들이 지금 계속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습케어를 단계별 그리고 또 피부 타입별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제 SNS를 통해서 고민 상담을 좀 많이 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두 분을 모시고 네,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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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성 피부 대표 남궁진 씨 그리고 지복합성 피부 대표 오은영 씨 이렇게 뵀을 때는 별로 피부 고민이 없어 보이세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피부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아무리 열심히 보습을 해도 사실 점심시간만 지나면 피부가 굉장히 당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수분 또 워낙 안쪽에서는 부족하고 바깥쪽에서는 또 유분이 올라오고 그래서 트러블도 많이 나고 피부도 많이 당겨서 홍조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피부라 겨울철 홍조는 진짜 되게 짜증나잖아요. 네, 너무너무 짜증나요. 고민만 대충 들었는데 또 건성은 건성대로 또 지복합성은 지복합성대로 고민이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클렌징, 스킨케어, 메이크업 이렇게 3단계를 좀 나눠서 세분화된 고민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챙겨달라고 한 게 있었는데 두 분 다 갖고 오셨나요? 네. 네. 저희가 제품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는 막 소지품 검사하는 선생님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런데 막 라이터 나오고 막 그러네요. 네, 피부가 건조하고 하는 이유가 또 그런 데서도 올 수 있으니까. 아, 네. 담배는 안 좋죠. 네. 평소에 이제 클렌징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요.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 네. 깔끔하게 했어요. 네, 너무. 예. 이제 사야죠. 네. 지금 이렇게 또 두 가지를 또 보여주셨는데, 제일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클렌징 단계가 2단계, 막 3단계. 왜 클렌저를 두 가지나 쓰시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이중 세안이 좋다, 이렇게 하고, 또 깨끗하게 좀 지워지는 느낌이라서. 이중 세안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막 댓글에 혼난다고 혼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말투가 약간 좀 그런가 봐요, 그쵸?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제일 커요.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2차 세안, 3차 세안이거든요. 왜냐면 클렌징은 왜 쓰세요? 왜 세수할 때 클렌저를 쓰세요?
어쨌든 메이크업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지우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네. 피부에 있는 유분도 빠져나가고 근데 그거를 두 번, 세 번 하면 두 번, 세 번으로 빠져나가겠죠? 아 지금 또 뒤늦게 뭐를 하나 더 끊으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사실 저만의 비법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폼클렌징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섞어가지고 아. 약간 각질 제거하듯이 세안을 하거든요. 네, 그럼 클렌저를 거의 세 가지 타입으로 그쵸, 이렇게 네. 쓰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제가 정말 클렌징 단계를 세 가지로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왜 피부가 건조하지? 라고 생각을 해 오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도 네 저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네, 화가 좀 이렇게 나려고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지금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혼내는 이건 버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버리면 안 되죠. 베이킹 소다는 청소할 때도 너무 좋고 네. 묵은 때도 잘 없어지니까 그런 데 쓰시고.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저는 저 베이킹 파우더를 어떻게 쓰기 시작을 했는지. 네, 요즘에 인기, 네. 인기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예전부터, 옛날부터 사용하셨던 거라서 저도 습관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님들이 설거지를 하시다가 저걸로 기름 때 묻은 프라이팬 닦으면 진짜 잘 닦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도 되게 기름기 많은데 한번 닦아볼까? 하고 시작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각질 제거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멀티밤 같은 제품으로 각질 관리하시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멀티밤 매니아예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너무 들으세요. 진짜 매니아신 것 같아요. 보통 네. 뭐 이런 것도 파우치에는 작게 나온 제품들 네. 많은데 저는 워낙 바디 다 바르고 해서 저 이걸로 각질 제거 많이 하시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입술 같은 데는 많이 하시잖아요. 입술 바르고 조금 이따 화장솜 같은 거나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제거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조한 게 고민이 되는 부위에 그리고 각질이 좀 많은 부위죠. 그런 데에는 이렇게 멀티밤 같은 거를 좀 바르고 원래는 이거를 얼굴 전체에 바를 때는 정말 손으로 이렇게 체온으로 녹여서 바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바른 다음에 시간을 좀 두면 각질들이 이런 유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티슈로 이렇게 쓱 문지르고 나면 약간 좀 더 자극 없이 그러니까 건조한 게 고민이신 분들은 각질 제거하면 그 다음에 되게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잖아요. 네. 네. 쉽게 붉어지고 네. 그런 거 없이 각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킨케어 단계에서만 해봤는데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것 각질 같아요. 케어도 되니까. 저는 각질 제거만 되면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알려주신 것처럼 보습도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은영 씨는 어떻게 평상시에 클렌징 하세요? 저는 정말 클렌징 폼을 쓰면은 사실 세안 후에 좀 많이 당겨서 색조 화장은 평소에 많이 하니까 립이랑 아이 정도는 이런 리무버로 지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로션 타입을 쓰는데요. 로션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펌핑을 해서 충분히 이제 롤링하면서 마사지를 하면서 좀 지워줘요. 근데 좀 항상 이걸 로션을 쓰고 나서 좀 유분기가 남는 느낌이 있어요. 클렌징 로션 같은 경우에도 이미 메이크업을 다 지울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세정력이 걱정될 정도로 안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미끈거림이 더 남는 게 고민인 것 같다 그러시면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클렌징 워터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세정력이 강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댓글에는 네, 연예인들 보니까 아침 세안은 물로만 하는 게 좋다던데 네, 맞나요? 네, 어차피 우리가 연예인이 아닌데 연예인을 하는 거를 뭘 이렇게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되게 이거 궁금했었어요. 네. 아침에 물로 세안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피부 타입으로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뭔가 제거해야 되는 유분기라든지 노폐물이 있을 것 같다. 내 방이 좀 지저분하다. 이런 분들은 클렌저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나는 물로만 해도 피부가 괜찮아. 이거는 사실 물로만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원래 피부가 괜찮은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팁을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고 아침에는 꼭 물로만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잘못된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댓글도 혼난다고. 네, 근데 댓글을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계속 혼날 것 같은 댓글만 달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네. 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 스킨케어. 이번엔 아닌데, 이렇게.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혼날까봐. 네,
저는 일단 피부가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밤에 잘 때는 이제 리치한 이렇게 보습크림을 좀 팩처럼 붓고 바르고 자고요. 네네. 그리고 아침에는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가벼운 제형의 라이트 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아 이거는 페이스 오일인데요. 네. 특히나 조금 건조함이 좀 심하다고 느껴질 때는 이제 자기 전에 이 리치 크림을 같이 섞어가지고 바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아침에 물세안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지금 굉장히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흔히 낮나 밤이 이래가지고 낮에는 라이트한 거, 뭐 밤에는 리치한 거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꼭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내가 아침에 너무 건조한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좀 더 리치한 타입의 크림을 바르고 그런 부위에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위별로 네, 세분화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마나 코는 당연히 번들거려요. 그런 데는 라이트한 크림, 건조한 데는 리치한 크림 이렇게 바르셔도 메이크업 밀리는 게 좀 덜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댓글에 보습크림 두 가지, 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시어버터의 함량이죠. 여기는 5%, 여기는 25% 들어있는데 시어버터는 사실 보습력이 워낙 좋아서 많은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해요. 네, 지금 이게 네, 시어 열매인데 시어버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 시어버터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온 열매고요. 되게 뭐 도토리가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도토리 밤처럼 생겼는데 이 작은 열매 속에 보습하고 영양이 충분, 그러니까 풍부해서 보습 열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화장품에 좀 많이 쓰이게 됐는데 이 시어버터를 가장 먼저 쓴 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이 브랜드거든요. 처음 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런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약간 좀 더 믿을 수 있는 네, 신뢰감이 높은 네,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5%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바르면 약간 정말 되게 얇게 피부에 코팅을 해주는, 코팅막을 얹혀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정말 촉촉하고 그냥 약간 촉촉한 느낌. 네, 빠르면서. 네. 그래서 정말 바쁜 아침에 이거 네. 하고 바르고 메이크업 해도 밀리거나 네. 그런 걱정 없이 위착력 정도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끈끈함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25% 들어있는 크림인데 이게 겨울철에는 크림 자체가 훨씬 더 되직하잖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바를 때에도. 네, 그래서 찬바람이라든지 히터 열기라든지 그런 거에 좀 많이 노출돼서 피부가 좀 당기는 부위, 그런 데에는 보호막이 좀 더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꾸덕한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저랑 반대죠. 바르고 나면 되게 뭔가 되게 촉촉한 느낌? 좀 메마른 땅에 물 딱 부으면 이렇게 질척질척해지잖아요. 네. 근데 라이트 5% 크림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25%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네.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건조한 피부에 즉각적으로 뭔가를 부어주는 느낌이 딱 드는 게 25%인 것 같아요. 리치한 보습크림을 지복합성 피부에도 써도 될까요? 이거를 아침에 쓰면 당연히 번들거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수면팩 대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팩처럼 바르신 다음에 미스트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티슈 같은 거로 살짝 눌러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정말 세수할 때 훨씬 더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럼 은영 씨는 어떻게 스킨케어 하세요? 저는 좀 지복합성이다 보니까 라이트한 크림을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라이트한 보습크림에 이 시어버터를 좀 섞어서 밤에는 좀 더 많이 섞어서 이렇게 좀 바르고 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잠깐 멀티밤 많이 하라고 네. 또 그래서 하셔가지고 이제 사실 멀티밤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팔꿈치나 아니면 그렇죠. 이런 큐티클 정리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멀티밤 이렇게 쓰신다고 했는데 시어버터 같은 경우는 되게 오일리한 느낌이 사실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게 부담스럽거나 답답한 느낌이 안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들부들해요. 그렇죠. 약간 부드럽고 유연화 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멀티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보습막을 형성해 주잖아요. 그래서 건성, 지복합성, 그러니까 피부 타입 상관없이 약간 좀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페이스 오일 같은 거 사용했을 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조금 더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멀티밤 또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원료가 99.8%가 시어버터고 0.2%가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어버터가 갖고 있는 고유의 향을 변질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임산부 튼살 아니면 뭐 아기들한테 사용을 하기에도 전혀 부담 없는 저희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보습 열매 그런 영양분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엄청 촉촉해요. 발라봤는데 헤어 끝에다 발라도 되게 좋아요. 진짜요? 네,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메이크업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또 보습 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이 라이트한 이제 보습 크림을 충분히 분해해서 흡수시킨 다음에 이런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이제 소량 바르고요. 수정할 때는 컨실러로 이제 콧볼 옆이나 뭐 입가 주변 이렇게 해서 수정하고 있어요. 사실 그 모든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은 아무리 저희가 물광 메이크업을 하려고 해도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피부에서 원래 나오는 유분을 계속 그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한 게 고민이신 분들은 전날 이런 멀티밤 같은 걸로 팩 같은 거를 해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피부가 이 보습 열매들 갖고 있는 성분들 그런 것들이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기 좋은 단계를 전날 밤부터 같이 관리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은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메이크업 할 때 이제 보습 관리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가나 입가 같은 데가 많이 건조한 편이어서 시어버터를 이제 좀 충분히 녹여가지고 기초 단계 이후에 좀 충분히 발라줘요. 그리고 나서 입가에 좀 두툼하게 이 시어버터를 발라주거든요. 그러면은 닦아내면은 사실 립스틱 같은 게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트한 보습 크림을 이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이렇게 기초 케어 하듯이 파운데이션 도포를 하고 메이크업을 시작하죠. 지금 멀티밤은 정말 마니아답게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섞어서 쓰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섞어 쓰면 원래 갖고 있는 뭐 파운데이션의 커버력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정 메이크업을 또 자주 하게 되고 이러실 텐데 저는 이제 면봉에 이 라이트 보습크림을 찍어서 지우듯이 좀 이렇게 좀 두꺼운 부분이나 이렇게 들떠있는 부분을 좀 지운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좀 파운데이션이랑 이 시어버터를 섞어서 다시 이렇게 좀 발라주는 편이에요. 네, 그거는 진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 메이크업 하실 때는 섞어 쓰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메이크업 하실 때는 섞어 쓰기보다는 전에 충분히 보습 케어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죠. 네. 근데 평소에 이제 촬영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메이크업을 좀 두껍게 하는 편인데 오늘 같은 날? 네, 뭐 오늘 네네. 같은 날. 근데 이렇게 항상 다크닝도 내려오고 좀 사실 피부가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하면은 스페셜한 그런 보습 케어 비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몸이 지쳤을 때 가장 큰 스페셜 케어는 휴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피부도 똑같을 것 같아요. 피부를 쉬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끔하게 클렌징을 하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적신 수건 한 30 정도 돌리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1분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대고 계시면 정말 에스테틱 온 것처럼 따뜻한 수건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보습크림 같은 걸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그 전에 뭐 세럼이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셨다면 그렇게 좀 피부가 지쳤을 때는 이렇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케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현명한 스페셜 케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건성 피부 대표, 지복합성 피부 대표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보습 촉촉 뷰티 컨설팅을 진행해 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저는 일단 엄마한테도 베이킹 파우더는 쓰지 말라고 네, 말씀드려야 돼요. 설거지 할 때만 꼭 쓰시라고. 네. 네. 일단 저는 보습이라는 게 수분만 채우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양까지 같이 채워야 된다는 거를 기자님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렇지. 뿌듯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이 방송 같이 하신 분들도 자신 피부에 맞는 그리고 상태에 맞는 보습 케어 꾸준히 하셔서 좀 건강하고 촉촉한 그런 겨울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